자, 요번에 이제 에어버스터 5강, 6강 아니에요. 외형 변경 없습니다. 5강, 에버 5강이랑 이제 배틀피피 비존 5강이랑 그 다음에 사이클론 5강 나왔는데, 5강은 사실 거의 뭐 데미지 차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비교만 하고 이제 실전에서 맛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나 에버 같은 경우는 좀비지트 레벨 6이기 때문에 그 레벨 6대 이제 약간 좀 에임이 보정되는 무기가 요 에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 에버 6레벨 치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 좀비 구성 몰아가지고 이제 딜로 죽이는 약간 그런 역할인데, 요게 이제 5강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노강이고, 요게 5강이에요. 근데 5강은 이제 뭐냐? 뎀 3의 무게입니다. 예, 데미지 3의 무게 2. 데미지 3의 무게인데, 요게 이제 240이죠. 이제 영신, 이속 보시면 240 나옵니다. 영신 이속 2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게 강화 안 하면 230.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 근데 없는, 야, 이거? 아, 이렇게 하면 강화가 없는 건데, 그냥 이거는? 아, 이거 뭐가 차이 난다고, 이거를. 이속 10 차이 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일단 뭐 데미지 차이 봅시다. 이거 뭐 없는 수준이네요, 이거, 무게 강화는. 자, 보겠습니다. 에버 같은 경우, 아, 이게 좀 부위마다 다르니까 깔끔하게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5강. 자, 616에서, 자, 52. 데미지 이거 20% 정도밖에 안 나는데? 잠깐만. 뭐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이제 에버 장점은 이제, 그치, 쏘기가 쉽다는 거지. 이게 딱, 6레벨 정도 되면은 소좀 나오고 약간 부두 걸치면서 스템퍼 라인 걸치면서 막기가 좀 어려운데 소 좀이랑 일좀 밀면서 이제 명당 방어능이 이제 되게 크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에버는 6레벨에서 아마 비빌 무기 없어요. 예, 탄증 떴을 때 RPG가 아닌 이상. 근데 RPG는 시즌 패스 무기라 약간 희소성이 있고 요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에버. 예, 요거는 이제 좀비 제트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틀피피인데 배틀비피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비추드려요. 왜냐면은 얘가 좀비제트 레벨 4예요. 레벨 4쯤 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MP5가 2레벨인데 요거 지금 4레벨이면 뭐하냐. 4레벨 때 이거 애매해요. 애매해. 에버 말고는 솔직히 이거 초반에 좀비가 엄청 빡세기 때문에 이거 힘도 못 씁니다, 이거는. 자, 보자. 자, 노강. 350 정도. 자, 4, 에? 이거 차이 없는, 차이가 없는데 얘도? 그것도 없어. 아, 이거 배틀피피로 머리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야, 이거 보세요. 거의 다 흰색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머리를 노리려고 해도 이게 빨강 노랑 섞여, 이게 달라. 이게 맘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애가 막 움직이잖아. 이게 안 맞아, 머리 이거. 또 4레벨 때 스페셜리스트 뜨잖아? 스페셜리스트를 배틀피피로 박습니까? 아니죠. 불구로 박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직접 머리를 써야 되는데. 4레벨 전부 일반 좀비야. 물론 이제 감염체 일반 좀비는 머리 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해. 근데 앞에 좀비 3, 4마리 있는 거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는 자 봅시다. 데미지 아 장탄 10발 늘어났네. 사이클론 이제 5강, 뎀 3의 장탄 2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부 일단 파츠가 안 달렸어요. 근데 사이클론에 건부 달면 손해지. 사실 권총은 쬐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피드업에 크리티컬 같은 게 좋을 거예요. 권총 같은 경우는. 권총은 이제 스피드업에 크리티컬 같은 게 거의 국룰이고요. 그러면 결국엔 50발에서 60발 됐다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94, 109, 아니 107. 데미지 차이도 없어요. 데미지 차이도 없어. 요거 건부 6강 박아도 님들아 데미지 100, 190이에요 지금. 예? 지금 사이클론에 건부 박아도 지금 데미지 190이라니까 이걸로 좀비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확살은 칼로 써야죠. 예. 사이클론은 건부가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는 장탄만 늘어나면 장탄인데 10발 늘어났다. 근데 끝입니다, 이게. 탁구 1장 에버, 탁구 1장 에버. 아무도 못 막지? 일단 수류탄부터 가자. 좀비 너무 많다. 야, 이게 탁구지. 그냥 숙통 정리. 이게 진짜 에버의 큰 장점이죠. 원래 같았으면 이거 그냥 게임 끝났어. 지금 에버 5강 나왔다고 다 에버 들어가지고 지금 잘 막네요. 다들. 보기 좋아요. 아, 이거 탄생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늦게 장전하자. 이게 제가 에버의 힐캔을 왜안 박냐면 결국에는 힐캔 남이 걸어줘도 이득이거든. 굳이 내가 힐캔을 박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른 애들이 박아줘가지고 내가 킬 따실 건데 못 알아봤냐, 안 그러십니까? 근데 슈발, 이거는 좀 막기가 힘든데 좀비 너무 많. 이게 에버라서 가능한 거죠? 막는 게 일단은? 야, 잠깐만, 얘들아, 바통 터치!
보통 터치 씨발 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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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왼쪽 막을게 왼쪽. 탈고 나가 씨발 탈고 나가. A 라이트 지라야 한 명 야 어떡하다. 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쫄지마 쫄지마 막을 수 있다니까. 연발차 나이스 떴고 못 막아 못 막아. 어! 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어 뭐가 있어. 야 잠깐 죽여! 에버 나이스 에버 나이스. 야 나 먼저 장전할게 일어나가. 집총알 다 써라. 야야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야 총폭 조심해야겠다 이거. 야야야 양각 빼봐. 너네 뒤에서 칼빵 절대 못해. 애들 에버인데 애들이. 에버 좋아요. 아 마우스 나갔어 뭐야. 야야야 깜추가 좀 죽여봐 줘. 장전 어이 장전. 아니야 용곤이 아까 사다리에서 무기 샀어. 얌체예요 얌체제. 죽여. 아니 나도 왜 이렇게 킬이 안 들어와 씨발. 아니 나는 킬이 안 되고 변이 봐 이거 지금. 나 변이 영유효야 영유효. 야 에버 개사기인데. 야 이거 오강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이거 오강 나오면 장탄 늘어날 거 아니야. 야 나 이제 할 거 다 나 이제 할 게 없어. 나 이제 도끼도끼 갈게. 도끼도끼 도끼도끼. 아니 변이 봐 씨발! 도끼도끼 도끼도끼. 어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어 체중 나있어! 아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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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0원 감사합니다 스무디님! 아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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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아 존나 맛있어! 아 존나 맛있어! 아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씨발! 야 권총이라도 쏠게 난! 야야야! 야야야 무지개! 아야야야!